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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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 그 동네 잠시만요 마스크. 오늘은 동네 숨어 있는 맛집을 한번 찾아 나서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강동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좀 특이한 곳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외관부터 이렇게 풍기는 포스가 뭔가가 체인점 같은 느낌이 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인점이 아닌데 굉장히 디테일 하나 하나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쓴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파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바로 무궁화. 식당입니다. 무궁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궁화 식당 지금 들어왔습니다. 컨셉이 약간 옛날 컨셉입니다. TV가 예술이네. TV가 골드스타. 금성. 그런 말로만 좀 흑백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어. 위에는 막 안테나도 시공 위에도 설치해야 되고. 아씨. 동네 고깃집 치고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티가 나요. 창이랑 저랑 벽돌도 저희가 쌓고. 와. 가장 잘 나가는 메뉴들이 섞여 있는 한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450g에 35,000원입니다. 무궁화 한판이 여기 있는 모든 고기들의 종류가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전부는 아닌데 네. 잘 나가는 거 꽤 잘 나가는 거. 오돌이 가름하게 네. 꼬들살이 새로 나와서 네. 꼬들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맛보시라고. 그러면은 그거 한판이랑요. 구멍살 하나, 볼살 하나 이렇게 주세요. 한판에 그리고 구멍살, 볼살 하나씩. 네, 일단 짜글이밥 하나, 된장 하나 이렇게 주세요. 짜글이밥은 깍두기 볶음밥이고요. 네. 국에는 꽃게 들어간 거 있고 삼겹 들어간 거 꽃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밑반찬은 또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밑반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파김치가 나왔습니다. 올라오는 반찬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드는 아 직접 만드는 반찬. 그렇군요. 파김치 예술이네. 네 파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한 두 공기 네, 공기밥 떠주세요. 이거 고기 찍어 먹는 소스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간장 양파 소스고 하나는 젓갈인 것 같습니다. 양배추를 여러분들 이렇게 피클 같은 느낌이 나게 시큼상큼하게 양념을 해서 절여 놓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젓갈 소스로 보이는 이 소스를 불 넣자마자 불판 위에 바로 올려주셨어요. 속젓? 젓갈? 약간 이런 거 많이 주잖아 요즘에. 가시 속젓 같은 거 많이 주는데 그거랑은 또 살짝 다른 느낌이 나네. 이게 저희 양배추 무침인데요. 네. 양배추 재래기라고 해요. 가운데 노른자 터뜨려서 비벼 드시면 맛있으세요. 재래기? 재래기가 뭐지? 자 양배추 재래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그냥 오집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가오리살이 중심이랑 껍데기 사이에 있는데요. 네. 저희 고기 중에서는 제일 담백하고 부드럽고 육즙이 가장 많아요.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첫 점은 무조건 고기는 소금 찍어 드시는 게 맛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멸치조림 아니면 재래기 같이 싸서 드시면 맛있으세요. 고기는 원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구워주시나요? 다음 부위부터는 좀 얇아요. 네. 얇게 썰어서 고기가 편한데 가오리살은 두툼해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 불나거나 끓음이 많이 생겨서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기름진 부위다 보니까 불이 엄청 세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 구우실 때 보시면 모서리살, 꼬들살은 네. 뒷덜미살이에요. 돼지들이 고개를 위로 못 올리잖아요. 네. 두꺼워서 좌우로 많이 흔드는데 그러면서 근육이 많이 발생해요. 식감이 좀 꼬들꼬들하고 아삭아삭한데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리살 육즙이 어마어마하네. 가오리살 상당하네. 한 줄평. 오우. 한 줄평이 아니라 한 마디평. 먹으면 육즙이 바로 막 철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을 확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불도 막 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직접 구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우 맛있다. 야 이게 뭔가 젓갈 같은 게 아니고 멸치를 빻아가지고 만드신 거다 보니까 그 젓갈의 그 묵은 느낌은 안 나는데 조금 더 라이트한데 멸치 향이 어마어마하네. 젓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멸치 소스를 찍어서 후후 불고 있는데 진짜 향이 멸치 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 모서리 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정 쌀이야. 자, 모서리 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배추와 와사비. 이건 뭔가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일반 항정 쌀이랑은 또 다른 식감이야. 항정 쌀이 이렇게 안 자르잖아. 두껍지만 길쭉하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얇게 썰려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 양배추 절임. 이거 싸 먹으니까 약간 양식 먹는 것 같아. 식감이 죽인다. 아, 맛있다. 체레기까지. 불판을 닦으시는데 쌈무를 사용하시네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흙으로 담잖아요. 네. 초성분으로. 그래도 이게 제일 위생적이고 해가지고. 막상 또 근데 쌈무는 여기에 반찬으로 나오진 않네. 이 가게에서 쌈무가 있는 이유는 불판을 닦기 위해서. 자, 모서리 쌀. 멸치 소스 딱 찍어가지고 파김치가 가게야. 오야 이거. 정말 맛있다. 꼬들꼬들해. 그리고 이 부위들이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한 판을 시킨 건데 부위들이 전부 다 엄청 신선합니다. 고기 자체가 되게 신선함을 주고 있어요. 아 나는 싱싱하다. 나는 뭐 며칠 된 거 아니야 약간. 자 여러분들 꼬들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비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마블링이 눈이 고기가 얇아가지고 사이로 자꾸 빠질라고. 꼬들살도 마찬가지로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불조심해야 돼. 여기 그냥 계속 불조심인데? 그냥 고기가 익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꼬들꼬들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흐물흐물하지가 않아. 이렇게 들고 있어도 휘지가 않습니다. 꼬들살. 자, 와사비 살짝, 양배추 절임. 오! 나는 근데 이 꼬들살은 따로 먹진 않을 것 같아. 맛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 여기 한 판에 어울리네. 한 판에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약간 메인이라기보다 서브로 예를 들면 껍데기 같은 느낌이 납니다. 다른 메뉴들로 먹다가 얘를 이제 약간 서브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들 짜그리밥이 나왔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그리밥에 차돌이 들어가 있어. 내가 알고 있던 그 짜그리의 그 개념이랑 살짝 다른 개념인데 이거. 사장님, 네. 이게 짜그리밥이 아까 그 깍두기. 네, 깍두기랑 삼겹 들어가서 고추장 베이스에요. 아,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짜그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입에다 넣으시면은 이거는 짜그? 이렇게 될 거예요. 짜그리랑 볶음밥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어. 고기 좀 드시고 올려서 끓여 먹으면 짜글짜글해. 아. 그래서 볶음밥처럼. 네. 지금 먹을 때는 딱 그거예요. 이게 볶음밥 먹을 때. 양념을 다 안 걷어내고 그냥 밥만 넣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괜찮은데요? 내 기준에서의 이 짜그리는 사실 술 한 잔 먹을 때 공깃밥을 하나 시켜서 거기다 반 말듯이 해서 계속 끓여. 그럼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이게. 하면서 막 약간 요런 느낌이지. 근데 요거는 내가 알던 그런 거는 좀 다른 느낌이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된장찌개를 먹어봤는데 방금 전에 일단 게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 마리! 뭐야? 세 마리 한 마리씩 세 개, 한 마리 반이 들어간 거네. 와 이게 5,000원짜리라고? 야 시원하다. 진짜 맛있다. 아까 사장님께서 괜히 게 들어간 거를 추천하신 게 아니네. 괜히 추천하신 게 아니네.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여기 이 불판 위에다가 바로 이 짜글이랑 찌개 딱 올려갖고 2차 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워 먹어볼 고기는 가로막살이라고 해서 이 가로막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매기살입니다. 여긴 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네. 고기 손질이 직접 하시는 거라서 구워 먹기 좋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막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 갈매기살인데 손질도 이렇게 넓적하게 넓다랗게 돼 있으니까 뭐 전혀 다른 고기 먹는 것 같아. 브라보. 거의 혓바닥
밥처럼 이렇게 넓은데 그게 통째로 쫄깃쫄깃하니까 입 안에서 그냥 이만한 게 씹히는데 그, 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게다가 양념도 안 돼 있어. 죽인다. 자, 신쫄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누군가 식당에 신메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쫄면의 중요성이 또 뭔지 아십니까? 야채가 잔뜩 들어가 있어줘야 돼. 쫄면은 매콤한 쫄면인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에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라 했는데 대구 소막창인데 네 양파랑 마늘이랑 약간 소금을 살짝 해놨는데 어 막창 하나 주세요. 근데 이거는 완전 술안주거든. 괜찮아요 주세요. 네, 네. 네 막창 하나 껍데기 하나 주세요. 네 자 쫄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쫄면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또 껍데기가 그 젖꼭지 부위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방이 가장 많이 차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껍데기 어디서 시켰을 때 무조건 젖꼭지 부위로 달라고 합니다. 이쪽 부위라서 껍데기가 있는 곳이 젖꼭지 부위가 아닌가? 젖꼭지 부위 배에 젖꼭지가 있는 거야. 여러 개니까 그러지. 너무 뭐라 그러네. 자 여러분들 이제 껍데기가 또 다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껍질 부위만 다 익고 나면은 앞에 지방 부위는 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만 더 익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우 쫄깃해라. 여러분들 이게 껍데기가 6,000원인데요 이 정도 질의 껍데기를 6,000원에 먹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있어요. 양념이 생각보다 심심해. 심심한데 심심해서 나있어요 나는. 아 이쯤 되니까 여기는 그냥 모든 부위들이 다 너무 신선해. 자 여러분들 껍데기 이어서 이제 소 막창까지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인분 먹는 거야 우리 오늘. 또 여기 아까 그 멸치 소스에다가 또 찍어 먹는 걸 추천을 하셨거든요. 이야 다른 거 찍어 먹을 필요도 없어. 진짜 멸치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돼지고기집에서 소막창 파는 거 합격입니다. 막창만 드시는 분들은 오셔서 막창만 먹는다. 이해된다. 꼭 특수 부위를 드시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막창을 드시기 위해 오셔도 무방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아. 그 옛날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셨잖아. 여러분들 이게 병음료들이 보면은 환타까지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뽀로로 음료도 애기를 위한 음료도 있어.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니까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커야 되는데 아니 또 영상 안 올려야 되나? 여기서 베스트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식당이 베스트야. 착한 식당입니다. 이거 한 입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음료는 원래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이번에 다녀온 곳은 동네 맛집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무궁화 식당입니다. 신선한 부속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가 있고 젊은 남자 사장님들의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고기들은 다른 부속고기 전문점하고는 좀 다르게 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식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꽃게나 차돌이 들어간 된장찌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짜그리와는 조금은 다른 짜그리 그리고 부속고기들과 먹으면 아주 맛있는 쫄면! 쫄면까지! 여러분들이 장바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에 여기 사장님들께 보여주시면 무려 5,000원이나 하는 이 메뉴들을 한 가지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운데 제 얼굴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가능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맛있는 걸 먹는 그날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